제수꽃, 온마지, 성주마지 뭐 이런 곳보다는 내림꽃이 진짜 많아요. 이유가 왜? 영리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국이 코로나잖아요. 네. 그 굉장히 요새 뜨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있다고 네.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 무단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네. 들어보셨는지. 익히 들어서 알고, 네. 대표님도 아시고, 뭐, 피디님도 아시고, 뭐, 요즘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점이 있잖아요. 뭐, 어떤 하나의 프렌치 사업에 본점이 있으면, 이제 지점이 있고, 또그 지점에 또 발전하는 또 다른 지점이 있고, 그래야 여러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구조라고 봐야죠.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걸 당했다, 뭐 했다, 혹은 이런 전화도 많아요. 부당하면 돈 많이 벌어요.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좀안 좋은 부분을 타개하고자 선생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 네, 아시다시피 이미 각오하고 욕 처먹을 것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제수꽃, 온마지, 성주마지 뭐 이런 곳보다는 내림꽃이 진짜 많아요. 이유가 왜? 영리죠. 영리 사업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식당가들 2.5단계라고 하죠. 노래방, PC방, 뭐 커피숍부터 테이크아웃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들 그럼요. 아시다시피. 근데 저희는 이쪽 무속은 낮밤이 없어요. 왜? 1대1이니까. 그런데 뭐만 하면은 가물이다. 너 아니면 네 자식한테 갈 거야. 약간 풍 비슷하게 왔는데도. 장애, 병원을 가시라 그래야죠. 병원을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병 치료를 해야지 한다고. 왜 전부 다 가물이에요? 아닌 분들이 더 많으세요. 자, 본점이 만약에 여기라면 이제 지점을 내야잖아요. 지점에서도 요즘 홍보 다들 하잖아요.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신딸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0일 기도 중이에요. 왜? 기본이 기도가 생명이니까. 근데 기도는 둘째 치고 돈 조금, 예, 돈 들어갑니다. 홍보비 들어가죠. 예. 다들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지점에서 손님을 보고, 또 지점에서 손님 오면, 그 지점에서는 일할 수 있는 아웃라인이 없으니, 자, 그럼 신엄마한테 갖고 올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요즘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니 개새끼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신엄마 갖다 주면, 한번 여쭤볼게요. 들 얼마나 남으세요? 신엄마 다 갖다 주고 저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억수로 빨린 연 중에 하나예요. 응?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곳을 제자가 이렇게 가져오면 제자가 그 돈을 갖는 거예요? 신엄마한테 일단 주겠죠. 전액을 다? 전액을. 그리고 3천만 원을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너도 몸 주고 너의 어른도 있으니 분명히 따로 봉투로 해서 신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점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촉값도 하고 기도도 갈 거고 또 신령님 전에 뭐 의대를 올리든 뭘 하든 다 돈이잖아요. 세상에 다 그럼요. 돈이라고. 근데 지금은 신엄마가 내가 신엄마가 이렇게 됐으면은 내 원력으로 너가 이렇게 손님을 봐서 일을 뗐으니 신엄마 신당에다 법당에다 올려라. 지금 추세가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 지금 내림꽃은 무수하게 많잖아. 그런데 버려지는 애동들은 어떡할 거야? 왜 버릴까요? 내림꽃 했으면 이제 애동이라고 합니다. 애동 제자님이라고 하시는데 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유튜브에서
뭐 이거에서 보는 거에서 책에서 읽는 거에서 그거 다 일단 교본이에요. 거기서 업그레이드 하려면 가르쳐줘야 되잖아. 네. 그죠? 야 이제 너도 어른 모셨으니까 너 기도는 너가 해야지. 왜 귀찮게 나를 들들 볶니?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애동 제자님들은 어떻게든 뭐래도 배우려고 눈 동그랗게 말똥말똥하고 쳐다보는데 신엄마는 나 바빠.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너 기도하고 있어. 그럼 애동들은 한숨 세월이에요. 눈물 세월이잖아. 제가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나부터도 올챙이 때 있었잖아요. 가여울 때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 보듬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 예고 하나 가겠습니다. 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속의 안 좋은 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욕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얼마나 대단한데? 응. 너가 뭔데? 그렇죠. 넌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응.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신도분들 관리하시고 어떻게 선생님께서 무학을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서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